저는 한번 새가족 한 분을 만났다가 마음에 깊은 고민을 가졌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교우들에게서부터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도 나도 하는 이야기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그 말이 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어떤 시험 든 분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사람은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지 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또 보라고 하니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그냥 되는 일이라면 그런 권면이 그에게 위로도 되고 해답도 되겠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면 그러면 그 새가족을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차라리 누가 그랬어요?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게 그나마 좀 정서가 풀릴 수는 있을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권면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62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리라.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그러면 아주 훌륭한 권면이에요. 자기에게 시험 당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자기 자신에게 너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러면 아주 훌륭해요. 정말 옳은 말이고 또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크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일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은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되어야 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은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라보라니. 이건 믿음이 뭔가를 말해주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잠잠이라는 거예요. 잠잠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심지어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알기는 알지만 아직까지 믿어지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시고, 알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소리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체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자체도 갈망이니까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반석이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믿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다 가라앉고 분노도 다 가라앉고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이 변화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요,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마음 안에 임하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지난 화요일에 제 아내가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놀라하면서, 여보,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띄워주지 말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이 말씀이 실감나게 와닿으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막 궁금해지죠?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비밀이고 영광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만 있고 실제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능력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다 알아도 실제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 다니는 학교, 우리가 부딪히는 사회의 문제들 풀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엄청난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이유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두려운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염려할 게 없어요. 항상 기뻐요.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자인데 천국 가게 됐어요. 이게 믿어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은밀한 죄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데 생각으로도 죄 짓는 일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고난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야 어떻게 군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도 사람이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힘들지요. 그러나 사실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당연한 일이죠.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편안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모든 게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은밀한 죄가 끝났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도 사랑해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겨져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제자훈련 받으실 때 간증을 하셨어요. 수료 예배 때. 제자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를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평생 원치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물으시는 목사님이 너무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 마치는 지금 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저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때 그 질문을 내게 물으신다면 단 1초도 안 걸리고 예! 아멘! 하고 기쁘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알던 복음인데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알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다 알지요. 근데 믿었느냐 하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온 겁니다. 다윗이 1절에서 62편 1절에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가서 갑자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5절에 가서는 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건 무슨 뜻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그가 끊임없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 다윗, 잠잠히 하나님 기다려. 그렇게 스스로 늘 고백하고 다짐하고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그것을 점검해 보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0월에 저희 교회에서 필립 얀 씨가 와서 두 번의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필립 얀 씨의 이번 집회가 저희 교회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립 얀 씨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 전 세계적으로 끔찍하기 짝이 없는 여러 많은 재난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준 영감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필립 얀시의 책은 서점에도 나와 있는데 많이 갖다 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필립 얀시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 속에, 필립 얀시의 책 속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거기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온갖 좋은 일 만날 때는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다가 왜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필립 얀시가 답답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재난이 생길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러면 그나마도 좀 이해가 될 만한데 평소에는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살다. 무슨 큰 재앙이 일어나,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 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솔직히 지금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이 기다려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은 너무 요동치고 너무 두렵고 기도만 해도 그냥 소리소리 지르게 되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솔직히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수 있다는 걸,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도무지 이런 믿음이 내게 있을 수 상상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지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은 변합니다. 믿음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대학교에 다니는 저희 둘째 딸이 이번에 DTS를 받았어요. 예수제자훈련학교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왔어. 3개월 동안에는 이제 강의를 듣고 3개월 동안에는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DTS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을 나가는 나라가 이집트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던 바로 그때 우리나라 성지순례 어느 교회에서 갔던 팀이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집트의 여행 제한 국가로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이집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마음에 솔직히 걱정스럽더라. 3개월 동안이나 그 이집트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해도 괜찮은가? 안전할까? 그래서 몇 번 저희 딸에게 괜찮겠느냐고 그렇게 전화로 의논을 했죠. 이집트를 떠나면서 저희 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죽으면 연락이 갈 거예요. 연락이 없으면 안 죽은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아보고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자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요? 믿음은 변합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로서 이제 11년째입니다.
저는 이 선한목자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본당 공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이 본당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공사는 끝났지만 엄청난 건축비 부채가 남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아, 구했으니 이제 우리 교회 건축비는 해결이 된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부채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아, 뉴스에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뉴스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답답함에 눌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는 무슨 수가 있을 거야. 그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가만 보면 성도들은 다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저를 얼마나 옥죄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부채 규모가 커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만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도 장로님들과 교인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대단한 헌금할 사람은 없을까? 또 누가 또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헌금을 하고 가지는 않을까? 맨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들에게도 저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고 한 겁니다. 주님을. 그리고 저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정말 두려움과 염려는 사그러들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채 다 해결됐어. 이런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그건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건축원금 해달라는 광고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다 해결됐는데 뭘 또 건축원금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에 상당한 부채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건축원금 해달라는 광고나 무슨 특별한 설교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건축원금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기회는 또 드려야 되잖아요. 건축원금이 기쁘신 분들에게는 또 기쁜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2월 첫째 주일 저녁에 건축원금을 하고 싶으신 분, 그게 기뻐하시는 분들 모여서 헌금할 기회를 딱 한 번 드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저는 믿었어요. 기쁨으로 건축원금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의 부채를 해결하신다고.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나가면 사례를 받았었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흥회 사례를 주신 것은 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쓰라고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교비로 썼어요. 근데 이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부흥의 사례비 관심이 많아졌어요. 얼마 줄까? 이 교회에서는 또 얼마 줄까? 자꾸 그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부흥의 사례비를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도 건축원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흥의 사례비 또 어디가 설교하면 사례비를 주면 그걸 건축원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례비가 관심이 가요. 얼마나 주나. 그런데 기공예배를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흥의 사례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비를 줄 때 자꾸 마음이 걸려요. 하나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로 드리고 교회에다 다시 헌금하고 이제는 아예 부흥회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자꾸 돈 신경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흥의 사례비 헌금해가지고 이 예배당 다 지었다 이런 말 할까봐 하나님이 막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절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두 번 합니다. 감사절 설교를 하고 그 전주에 한 번 더 해요. 전주에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감사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감사절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하라는 그런 취지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대부분 감사절도 잊어버리고 지내요. 감사절 헌금을 해야 된다는 의식도 별로 없으세요. 정말 감사절답게 헌금하시는 교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두 번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009년부터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 경제에도, 한국 전체 우리 국가의 경제에도 어려움이 오던 때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왔다는 보고를 재정 장로님으로부터 듣고는 갑자기 감사절 설교에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리라는 설교를 하는 일에 대해서 딱 마음이 걸림이 왔어요. 동기의 순수함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감사절 헌금이라도 많이 교인들이 해서 교회 재정을 어떻든지 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이 성도들에게 정말 순수하게 감사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감사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그 설교의 순수함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한. 그래서 감사절 설교를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에만 하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어. 아니나 다를까 감사절 헌금이 뚝 떨어졌어. 교회 감사절 예산, 헌금 예산에 많이 모자랐어.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이렇게 하고도 계속 할 수 있겠냐? 물론입니다, 주님.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감사신앙은 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설교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 중에 또 하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맥주감사주일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교회 일반 재정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분리개척교회 헌금으로, 추수감사절 헌금은 재난헌금, 구호헌금으로 교회 재정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건 교회에서는 대단히, 정말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 두 큰 감사절기의 헌금을 교회 일반 재정의 수입 예산에서 빼버린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생활을 정말 어려울 때 더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순수한 그 동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 옳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교회 재정 적자가 아직 없어요. 그건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믿음이 지난 1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만 하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순종하고 해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용사는 아니었어요. 오늘 시편 6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한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람 믿었었고, 다윗도 자기가 왕이라는 권세 믿었었고, 다윗도 돈 믿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구구절절히 그가 쓰고 있습니다. 3절, 4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믿었었던 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구구절절히 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그게 사람이었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그 배신감을 얼마나 다윗이 처절히 경험했는지. 10절에 보면 다윗이 권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음에 비로소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는 알았지만 믿어본 적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한 거지 믿어본 적이 없었다면 이보다도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62편에서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여섯 번이나 씁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기다린다. 하나님만. 5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어에 보면 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실제로는 여섯 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62편에서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네, 그런 식의 분위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그가 기다렸던 게 아니었다는. 그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만. 그가 바랐던 것은 하나님만. 자기가 소원하는 게 해결되고, 자기가 어려움 겪는 게 이게 다 해결되고, 자기가 꿈꾸던 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셔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기를, 주여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원했고 그분을 기다렸어요.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기성 목사만 보였대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꼭 와보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 제가 꼭 선한목자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의 손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죽은 아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이분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비로소 제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게 됐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죽은 아내만 얼떨이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게 됐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화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은 그렇게 한가한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니. 지금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셨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에 처했는지, 정말 오늘 내일 이 교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곳을 찾아가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을 없다가 목회자 기도 모임에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도 마음이 안 와닿고 은혜도 안 되고 반발심만 생기는, 지금 내 처지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이런 한가한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일이 터질까 내일 일이 터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환상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아도 아이가 없어요. 날은 점점 더 밤이 깊어지고 이제는 진짜 이 아이를 잃어버렸나? 큰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시장에서 한참 멀리 있는 곳에 그 딸이 울고 지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발견하고는 찾았어요. 그 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그 딸을 보면서 막 목사님이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야단을 쳤어요.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어떻게 찾니? 너 정말 잃어버릴 뻔했잖아. 잃어버릴 뻔. 아빠 만나고 더 혼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 그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딸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잃고 돌아다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좀 잠잠히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그때일수록 너 잠잠히 나만 바라보라고 했잖아. 너고 너 딸한테 그랬잖아. 그리고서 기도문이 터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죽상을 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참습니다. 여러분, 죽상을 하고 죽을상을 하고 오래 참아보세요. 얼마나 참을 수 있나? 못 참아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야 이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은 죽상을 하고는 절대 오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되어 주시니까 환경도 어렵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과 환경 속에서 참아내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이나 다윗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날, 왕이 되는 날을 그걸 바라보고서 참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과 다윗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루를 기쁨으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고, 그가 감옥에 끌려갔고, 그가 그냥 짐승처럼 들판에서 쫓겨 피난살이를 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날 하루 기쁨으로 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그게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또 하루가 되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은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오늘 하루가 기뻐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이길 수 있어요. 하루를 이길 수 있으면 그는 10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는 30년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마음이 요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 여러분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냥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것은 충분해요. 주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처럼 주여 제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